주요 시중은행들의 해외 법인이 지난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늦게 제출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어느 은행들이 제재를 받았습니까? 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들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모두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그리고 러시아와 인도에서 각각 1건씩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국제수지 보고와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40만 원을 맞았습니다. 또 6월에는 개인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월 보고서 오류로 우리 돈 490만 원,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33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에서 1,800만 원, 인도에서 8,900만 원 등 모두 3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나은행은 중국에서, 또 KB은행은 베트남에서 각각 한 건씩 확인됐는데 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 홀로 28억 7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단일 건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네,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법인들에 대한 통제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1년 전보다 7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과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70%에 육박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들의 내부 통제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